가격은요 약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바로 이 제품을요 구독자 이벤트로 세 분을 뽑아서 옷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일단 제작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광고 컨텐츠입니다.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바로 70년 전통의 브랜드 간트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요 아마 아이비룩, 프레피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셨던 분들도 아마 얼마 전에 이동희씨가 간트 루크 에드워드롤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입어서 아 저 브랜드 하고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이슈가 돼서 인기가 폭발했던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간트라는 브랜드 소개와 함께 간트와 루크 에드워드롤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연출법, 이렇게 큰 세 가지 틀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를 받을 수 있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 채널 시청해주시는 정말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옷 선물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이벤트의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트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간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간트는 1949년에 셔츠메이커로서 시작이 됐고요 런칭 이후 20여년간 셔츠만 취급을 하다가 1970년대의 미국 스포츠웨어의 트렌드에 맞춰서 1971년부터 럭비 셔츠, 타이, 트라우저 등이 포함된 첫 아메리칸 스포츠웨어 컬렉션을 출시를 했고요, 현재는 다양한 라인과 더불어서 남녀노소 입을 수 있는 데일리웨어를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간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바로 아이비, 프레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트라는 브랜드가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예일대학교 안에 코옵이라는 스토어에서 학생들을 위한 셔츠 라인을 만들게 됐고, 그 버튼다운 셔츠가 학생들에게 붐을 일으키면서 버튼다운 셔츠는 프레피룩의 상징적인 아이템으로도 자리매김했죠. 셔츠메이커로 시작한 브랜드다 보니 간트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아무래도 옥스포드 버튼다운 셔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간트의 옥스포드 버튼다운 셔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간트 셔츠의 특징은요 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한 박스플리츠, 운동할 때 라커의 셔츠를 주름지지 않게 걸어둘 수 있도록 한 라커루프, 넥타이와 칼라를 고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한 넥버튼이 간트의 시그니처입니다. 이런 버튼다운 셔츠를 활용해서 제 나름대로 연출을 한번 해본다면, 간트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뭐 크루넥 니트에 치노 팬츠에 로퍼를 활용해서 좀 깔끔한 프레피룩 느낌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겠죠. 사실 버튼다운 셔츠라는 건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캐주얼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캐주얼 룩에서나 모두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트 안에 받쳐 입기도 하는 등 포멀하게도 연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멀과 캐주얼을 조금 아우르면서 범용성 있게 연출을 하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버튼다운 셔츠와 연출할 때 보여드렸던 크루넥 제품은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지고 있는 코튼 캐시미어 혼방의 크루넥이고요, 보시다시피 어떤 룩에서나 잘 어울리는 웨어러블한 디자인입니다. 팬츠는 레귤러 트윌 치노인데, 치노 패츠는 사실 옷장 속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클래식한 아이템이고 프레피룩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런 좀 상위 제품에 관련해서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한 100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M 사이즈가 대부분의 간트 제품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 다음은요 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됐던 간트 루크 에드워드홀 콜라보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루크 에드워드홀은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겸 디자이너고요, 간트뿐만 아니라 뭐 버버리, 드렉스 등 여러 브랜드랑도 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루크 에드워드홀의 특징은요 다채로운 컬러감과 그 다음은 재미있는 그래픽들을 많이 선보이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콜라보레이션 캠페인 룩북을 보면은 뭐 파스텔 톤이나 팝스러운 컬러 등 다채로운 컬러감과 프린팅을 보여주면서 루크 에드워드홀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간트에 잘 녹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협업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 니트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은 캐시미어 100%로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졌고요, 그만큼 원단이 좋기 때문에 가격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제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브라운, 화이트, 그린 컬러의 조합과 너무 루즈하지도 않고 핏하지도 않는 저스트 핏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컬러 배색의 비율 또한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컬러 조합은 룩의 포인트로도 작용할 수 있죠. 연출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짐에 따라서 베스트나 가디건,
자켓 같은 것들을 많이 레이어드하는 연출을 보여주시는데요. 특히 베스트 레이어드 방법은 요즘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 연출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를 가지고 연출을 해본다면 베스트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너는 조금 깔끔한 버튼다운 셔츠로 받쳐 입었고요. 베스트의 톤과 팬츠의 톤을 맞추려고 집에 있는 살짝 여유로운 느낌의 팬츠를 같이 연출을 해봤습니다. 뭐 금방 보여드린 연출 정도만 해도 이 베스트를 활용해서 꽤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컬러 배색이 있는 제품들을 활용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제품에 녹아있는 컬러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출할 때 베스트에 녹아있는 브라운톤과 잘 어우러지는 팬츠를 선택을 한 거고 또한 베스트에 화이트 컬러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너도 화이트로 입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뭐 쉽게 뭐 청바지에 연출하셔도 되고 뭐 블랙 팬츠에 연출하셔도 되고 이너를 셔츠 대신에 터틀넥으로 활용하셔도 되는 등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캐주얼한 연출을 자유롭게 보여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스웨트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루크 에드워드 홀의 그래픽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룩의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연출하실 때 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조금 솔리드 패턴의 제품을 입으시는 게 이 제품을 가지고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약간 쌀쌀한 날씨에 맞게 안에 부드러운 터치감의 메리노 울 터틀넥을 받쳐 입고 스웨트셔츠를 레이어드를 했고요. 루즈한 와이드 팬츠에 스니커즈를 신어서 좀 캐주얼하면서 편안한 룩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간트의 허거러거 셔츠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은 아더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럭비 셔츠는요 스포츠웨어에서 파생돼서 지금은 웨어러블한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이죠. 간트의 럭비 셔츠를 보면요 럭비 셔츠가 가지고 있어야 될 디테일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고무 단추라든지 칼라의 모양이라든지 원단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컬러 조합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루엣은 약간의 여유로운 느낌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의 연출법은요 뭐 단품으로 입어도 충분히 괜찮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셋업을 활용하면 조금 더 멋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에 가지고 있으시는 뭐 캐주얼한 셋업 수트 활용해서 럭비 셔츠를 이너로 받쳐 입으면 룩의 포인트로도 줄 수 있는 센스 있는 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와 블루 컬러의 조합은 조금 더 웨어러블하고 이런 블루와 오렌지 조합은 조금 더 룩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느낌이 있죠. 가격은요 약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바로 이 제품을요 구독자 이벤트로 세 분을 뽑아서 옷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했다시피 럭비 셔츠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웨어로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정말 많은 룩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간트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간트라는 브랜드는 뭐 아이덴티티에 맞게 프레피 룩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지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아이템이나 조합하기 쉬운 웨어러블한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 아니면은 루크 에드워드 홀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위트 있는 디자인들도 선보이고 있으니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캐주얼한 데일리 웨어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